신기하다 이거. 여기서 잘못됐다 느꼈죠? 이거 아니다. 1초인가? 진짜 모르겠어요. 왜 혓바닥이 나왔는지. 진짜 가슴이 진짜 뜨거워진다는 표현이 맞아요. 주먹 치면서 이거 아 이렇게 하는 거. 태현이 그거 안 하면 섭섭하죠? 네, 보통 락 발라드 들어요. 정홍일 아세요? 싱어게인 나오신 분? 네 맞아요. 그분 노래를 꽂혀가지고 좀 많이 듣고 있어요. 마리아를 편곡하셔가지고 불렀는데 좋더라고요 전. 신기하다 이거. 직접 자르냐는. 아니요. 저도 미용실 선생님한테 봤죠. 제가 처음 갔을 때 그 머리여서 그대로 잘라주시는 거죠. 신인 때부터 그 선생님이 해주신 건 아니고 어떻게 자를지 몰라서 그렇게 잘랐는데 그게 편하고 그래서 딱히 머리 스타일 바꾸진 않고 중간에 시도했었어요. 가르마도 해봤고 펌해서 한쪽만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쪽 머리를 이렇게 넘긴 적이 있었거든요. 해봤는데 나쁜 뜻은 아니니까. 근데 그만큼 김민영도 진짜 잘해주시거든요.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좋아요. 저는 나쁜 뜻의 별명이 아니라서. 저도 17년도에 들어왔고 김민영도 LG에서 17년도에 왔잖아요. 그때 광 갔을 때 저도 아는 사람이 없고 김민영도 아는 사람이 없고 그때 승현이 형도 같이 왔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승현이 형이랑 저랑 방을 쓰면서 김민영 형이랑 같이 뭐 쇼핑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그러면서 친하게 됐어요. 딱히 그렇게 누구를 집어서 그렇게 해놓진 않은 것 같아요. 원래 우센세라 돼 있었는데 선생님이라서 우센세라 돼 있었는데 그냥 규민이 형을 바꿨어요. 우규민 다섯 명. 어 아니다. 다섯 살 우규민. 오 야. 뭔가 신박할 것 같아. 괜찮을 것 같은데? 따로 생각하는 건 없고 그냥 제 컨디션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라서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요. 야구 하기 전에. 네. 4학년 시작했으니까 한 3학년? 2-3학년. 근데 분명 태권도를 하다가 왜 갑자기 야구로? 저 어릴 때 공부를 너무 하기 싫어가지고 부모님이 뭐 축구 해봐라 뭐 야구 해봐라 뭐 이렇게 해보셨는데 마침 그때 그 갔던 학교에 인원이 없었어요. 가자마자 바로 유니폼을 입고 스윙 몇 번 했는데 까져가지고 너무 아픈 거예요. 야구 안 한다 했는데 부모님이 일단 해보라고 해가지고 그게 이까지 왔죠. 기억을 하는지. 아 아니요. 그쵸. 그것도 의도한 건 아닌데 다른 선수들보다는 베이스 커버 들어가는 경우가 좀 많다고 느껴져요. 네. 특히나 이제 그 과정에서 10년 감수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 글러브 꽉 물었거든요. 그게 기억나시나요? 그때가 네 기억나죠. 뭐, 진짜 네. 간발의 차로 아웃시켰다가 그 라이트까지 뛰어갔다 돌아온 그 경기 네, 기억나요? 앙 깨물면서 약간 귀여운 표정을 지었는데. 아 귀여운 표정. 왜냐면 방송에 되게 많이 잡혔거든요. 지으려고 치는 건 아니고 저도 모르게 어떤 감탄사가 나올 수도 있고 안 좋은 그게 표출이 돼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안 하기 위해서 그냥 입을 가린다고 해야 되나? 그걸 안 하려고 글러브를 문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엔 부정했거든요. 근데 또 희한하게 그 닮은 사진들을 비교해서 이렇게 올리시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좀 세뇌된 것 같아요. 저 좀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선수단 내에서도 이제 최정수 뭐 박동원 이렇게 부르진 않나요? 불러요. 뭐 원석이 형이나 동엽이 형이나 부르는 사람들은 불러요. 그건 진짜 어릴 때부터 있었던 별명이라 지광이 지광 하다가 그냥 쉽게 발음이 잘 안 되니까 광 발음이 어렵잖아요. 팡팡 이렇게 부르던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요. 괜찮아요. 그거 왠지 궁금해하실 것 같았어요. 올 시즌 초반에 그것도 싱어게인 가수인데 이무진 여보세요 했는데 처음엔 괜찮다가 나중에 되니까 좀 처지더라고요 노래가. 그래서 신난 노래로
바꾸고 싶어서 찾아보다가 노래가 중독성이 있는 거예요. 딱히 다른 이유는 없고 그냥 신나서 바꿨어요. 댄스 출 생각 있냐? 웃음 추죠. 웃음 뭔데? 약하지 않나요? 웃음 공주? 제가 진짜 몸치라서 이것도 크게 맞는 건데. 그때 되게 야구 잘해가지고 그냥 좋아하게 됐어요. 저 집이 부산이다 보니까 야구를 볼 수 있는 데는 사직구장밖에 없었거든요. 삼성은 좋아하지만 야구보는 롯데. 저도 그렇고 형들도 그렇고 다 놀라셨죠. 저는 근데 21번 달 생각이 전혀 없었고 저는 43번이나 64번을 받는다고 했어요. 근데 받았는데 21번인 거예요. 여기서 잘못됐다 느꼈죠. 이거 아니다. 워낙 보이는 것도 많고 들리는 것도 많아서 부담감? 네, 좀 컸던 것 같아요. 알게 모르게. 강아지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네, 진짜 좋아해요. 실제로 못 봤고 사진으로만 봤죠. 채동이, 채강이. 하얀 솜사탕에 콩 3개 들어있는 게 너무 귀엽잖아요. 채동이, 채강이도 진짜 이쁘게 생겼던데. 저도 그러고 놀랬잖아요. 저 진짜 모르겠어요. 왜 혓바닥이 나왔는지. 원래 그래요? 아니죠. 원래 볼 찌르면 혓바닥이 나오나? 애매함에 귀여움이 내장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또 세뇌시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유니폼을 놔두고 왔어요. 놔두고 온 게 맞죠? 원정인데 홈 유니폼을 들고 왔으니까. 그래서 급하게 이제 불펜들은 다 나갔으니까 급하게 선발 거를 찾다가 하필 최용영 밖에 없네 또. 그래서 최용영 거를 읽게 됐죠. 매일매일 되죠. 하루도 빠짐없이. 나가면 안 될걸요? 진짜 가슴이 진짜 뜨거워진다는 표현이 맞아요. 진짜. 근데 그만큼 또 선수들 많이 생각해 주시고 굉장히 열정적이셔가지고 뭐라고 돌려 말할 게 없네. 네, 기억나죠? 생생하죠? 어떠셨어요? 그때 제가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초청돼서. 네네. 근데 거기 가면 거의 확률이 뽑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상위에 받을지는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진짜. 근데 부산고 이렇게 딱 나오자마자 동기 중에 1시간에가 김민수라고 있는데 걘 줄 알고 이제 가만히 있다가 저 이름 나오길래 그냥 벌떡 일어나서 어떨결에 인사한 기억이 있어요. 4에서 한 6 정도 생각하고 있다가 마음 놓고 있다가 갑자기 불러주셔가지고 네, 진짜 좋았어요. 3년이었는데 원태인 선수보다 오히려 약간 앞서서 태인? 용사백 아니에요? 이거 몇 살? 5살? 6살? 태어날 때부터 3년이었다. 그건 못 이기죠. 태인이요. 태인이 그거 한번 해줘야잖아요. 그 주먹치면서 이거 아 이렇게 하는 거. 태인이 그거 안 하면 섭섭하죠. 정현이 형 포효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한번 보고 싶어요. 그거 제 피셜이었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몸도 안 불고 몸이 키워놓은 상태가 아니라서 그때가 아마 165에 한 70kg대? 그리고 좀 수비 좀 그래도 좀 날렵하게 했었거든요. 키가 컴플렉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워낙 언급이 많이 됐던 부분이라서 신인 들어왔을 때는 이 컴플렉스를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좀 머리를 싸매긴 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거 없어요. 키 컸으면 지금 야구 안 하고 딴 거 하고 있을 수도 모르죠. 야구 못 했을 수도 있죠. 지금 뭐 잘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제가 이기는 상황에 나가는 횟수가 그래도 많으니까 이기고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죠. 오히려 더 좋아요. 저는 그 약간 끌어오르거든요. 전투력이 오히려 제가 가지고 있는 거에 더 플러스가 되는 것 같아요. 100%의 힘을 낼 수 있다면 120% 정도의 힘을 낼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같아요. 깔고 내려간 상황이기 때문에 막아줘야 하잖아요. 그 막아줘야 된다는 그 전투력이 올라와요. 이게 저도 모르게 몸도 뜨거워지고 심박수도 빨라지고 아 이렇게 하는 거. 2군에 있을 때가 제일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로는 1년 차 때 2군에 있었지만 약간 혼자만의 싸움이라고 해야 되나? 기회를 받아야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회를 하염없이 기다리고 경산 그 땡볕에서 2시에 경기하면서 덥거든요. 그런 게 좀 힘들었어요. 저 할아버지, 친할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저를 진짜 많이 아끼고 사랑해 주셨거든요. 매 등판마다 할아버지한테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올해 고척에서 말루에 서근창 선수 삼진 잡았을 때 그때가 제일 짜릿했던 것 같아요. 그것도 투쓰리였거든요. 그때가 진짜 짜릿했어요. 멀시는 몇 패요? 안 다치는 거죠. 진짜 꼭 무조건 우승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샤샤 해가지고. 그리고 하려는 의지들 진짜 대단하거든요. 저거 램지TV 구독자거든요. 그래서 뭐 홍곤이 형이나 혜민이 형이나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신기도 했고 해보고 싶다는 생각 했는데 마침 또 얘기를 하셨네요. 그래서 약간 좀 재밌어요. 혼자 출근할 때는 항상 혼자 하니까 퇴근할 때도 그렇고 다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얼마예요? 비싸요. 안녕하십니까? 주장님 어때요? 어떠냐고요? 혜민이 형 진짜 좋아요. 후배들 진짜 잘 챙겨주고 후배들이랑 얘기도 많이 하려고 그러고 항상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많이 하라 그러는데 딱히 없어요. 다 소통이 돼서. 안녕하십니까? 왜 출근길을 방해하고 계세요? 몇 시간을요? 안녕히 계세요. 본인이 다치지마. 어색한데요? 어색한데. 안 친해요. 안 친해요? 휴민이 형 관련 시간이잖아요. 1층입니다. 본인이 야생입니다. 안 친해도 돼요. 6.7. 네,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네. 뭐야 지광이 스페셜이야? 네 안녕하십니까. 스페셜이야? 안녕하세요 형님. 출근길? 네. 아, 나 안 씻었어. 찍으면 안 돼. 안녕하십니까 형님. 뭐한테? 저한테 적는 게 쓰는 말입니다. 너한테? 네. 스트라이크 던지라고. 너무 공간 많으니까 좀 크게 쓸게. 네. 집에 걸어놔야 될 것 같은데 진짜 잘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코로나고 팬분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지만 이제 뒤에서 응원해 주시는 항상 응원해 주셔서 고맙고 덥다고 많이 챙겨주시는 것도 많은데 잘 먹고 힘내서 꼭 우승할 수 있도록 팀의 보탬이 되겠습니다. 램지TV 파이팅. 고맙습니다.